방금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 남편이 지금 추석 연휴 때 사실은 당국에서는 국민들의 이동까지 좀 해 하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조언을 했었는데 이 남편이 요트를 사기 위해서 미국 여행을 떠났지요. 사실 뭐 당국 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자체가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 이런 권고를 계속해서 냈는데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이런 행보를 보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평론가님? 우리는 그 두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법적인 문제에서 그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나요? 뭐 그렇진 않죠. 방역법을 혹시 위반했나요? 이제 그렇지도 않습니다. 혹은 지금 현재 그 범죄 피의 사실이 있거나 그래서 재판 등등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해외의 그 은닉 자산을 가지고 요트를 사는 건가요? 요트가 뭐 수천억, 처음에 이제 오보가 나올 때처럼 수천억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고 1억 4천이면 제가 알기로는 장지원 아드님이 음주운전으로 부신 차값보다도 못한 그런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도덕적. 예,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라면 외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외조든 내조든 서로 가족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제를 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은퇴 이후에 자신의 로망이고 버킷리스트였던 이 여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블로그에 계속 글도 연재하면서 그러면서 꾸려왔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좀 포기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욕망이 강했다고 그 도덕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이 이일병 교수를 계속 비판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 가서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은 당연히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현재 그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여행을 가셔서 여행이지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행을 가셔서 백악관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반 국민이고 공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일병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지금 교수로서의 직분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더 일반 국민이고 이분은 당협위원장이시거든요. 현역으로 정치인이십니다.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왜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비판과 기사들은 안 나오고 그 당에서는 민경욱 의원이 저렇게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에서 당 차원의 어떤 제지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일병 교수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언론뿐 아니라 정치권 특히 여야 모두에서도 이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또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의 가족이라고 해서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요구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분이 딱 거기 미국 가는 줄 어떻게 알고 공항에 딱 기자가 갔죠? 전 그 부분도 궁금하던데 혹시 블로그에 일자를 올리셨나요? 블로그에 웬만한 계획들은 다 올리셨기 때문에 추정은 하셨을 수 있을 네.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네. 기자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다렸죠. 궁금했고 예. 전 이거 보고 사실 좀 부러웠어요. 이게 요트를 타고 카리브해 해안이라느니 한강에서도 한 번도 못 타본 사람들도 많은데 물론 젊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 이후의 삶을 누리시는 거는 맞지만 은퇴 이후에도 전 이렇게 자유롭게 1억이 넘는 요트를 사서 카리브해 이렇게 연안을 뭐 요트로 수영을 하고 그런 분 여행을 하고 그런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럽고 이분이 어떤 사생활의 영역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공인도 아니고 어떤 사생활의 영역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요트, 카리브해 연안, 그 여행 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렵게 사는 어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인이 또 외교부에서 부인이 외교부 수장으로서 여행을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남편은 권고가 안 먹힌 거잖아요. 그런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러는데 가족도 관리를 못하면서 무슨 국민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만약에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비난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행의 목적과 또 네. 외교부 장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 같은 경우 뭐 신혼부부들
뭐 결혼식 미루는 경우도 많고 신혼여행도 해외로 나가는 거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뭐 이 강경화 교수의 남편이 법적으로 잘못했거나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이 분명히 좀 상하는 지점이 있는 거는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그 정치권의 발빠른 모습, 특히 민주당도 굉장히 빨리 좀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이낙연 내포께서 이게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개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강경화 장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장관에 앞서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강경화 장관이 지금 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추미애 장관의 일이 도덕적으로 더 비난의 정도는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지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까지 네. 여기까지 지금 민주당이 요트를 타러 카리브해에서 요트를 타러 나가신 분을 옹호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은 일단 민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개각의 규모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어떤 업적으로서 종전선언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외교 라인을 좀 더 새로운 인물로 이게 세팅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송구하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장 뭐 개각으로 연결되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향후 여러 가지 큰 그림이 있어서 분명히 영향이 없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